짜잔. 오씨. 그니까 말이야. 오, 미안 미안. 누르면 진짜 아파 이거. 야, 참새다 참새. 아! 야야야야야야야.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옆에는 저하고 친한 동생인 지인이가 또 여기 와 있거든요.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십니까. 아, 개똥 같은 목소리라고. 유튜버 만만해? 아무튼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왔었었는데 그때 오각불 장수풍뎅이 잡기 위해서 치앙마이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즌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2주 정도 빨리 왔어요. 지금 날짜가 9월 20 며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각불 장수풍뎅이가 얼마나 서식하나 구경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은 영상은 못 찍었는데 꽤 많이 잡았어요. 이쪽 지역에 서식하는 밀도가 꽤 높아가지고 많은 숫자로 확인을 했고요. 이쪽은 도로인데 여기서 이제 다들 채집을 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도 여기서 잡고, 그리고 일본인들도 여기서 잡고 와서 그냥 쭉 걸어다니면서 채집을 해요. 그냥 등불에 떨어지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줍는 건데 그 잡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 예스. 우와, 오각불장 풍뎅이 수컷도 안컸다. 우와. 아따가. 야. 저걸요. 아따가 진짜로. 잡았다. 지인아, 겁나 커 우각. 형 시력 2.0이요. 후레쉬 한번 주죠. 우와. 우와.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우와, 크다. 일단 넣어놓자. 와, 지금 보면은 애들을 많이 잡았는데, 어이, 얘도 손톱깎이 장난 아니다. 이야, 크기 봐. 얘는 그냥 미친놈이다. 우와, 얘 정도면 곤충표본 판매에서도 별로 못 봤던 사이즈지, 이 정도면은. 엄청 큰 거죠. 그냥 90mm 될 것 같은데. 아, 야,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이 판에 또 얹어줘서 어때? 애들 싸우니까 넣어놨어요. 여기가 지금 9월 말인데, 지금 시기가 이제 이 오각불 장풍뎅이 활동하는 시기거든요. 기대온들도 활동을 하고요. 얘가 기대온 장풍뎅이. 시아메시스. 그쵸. 얘들 태국에서 그렇게 싸움 많이 붙이는 종인데, 근데 여기 한 종이 더 살 거야. 기대온이 저번에 왔을 때 엄청 큰 게 나왔었거든. 그리고 얘는 오각불장수풍뎅이. 그리고 그 외에도 사슴벌레들도 좀 나오는데, 일단 죽으면서 한번 영상을 찍고 좀 이따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거 무슨 꽃무지지? 그러니까. 색깔 진짜 예쁘다. 영상엔 이 색깔이 안 담긴다. 실발색이 훨씬 이쁜데. 그니까요. 얘는 죽어있는 거니까 가져가가지고 표본할까? 네. 역시 동남아 채집이 너무 재밌어. 이 걷다 보면 여기서 그러면 타란툴라 굴 나온다. 야, 애기 오각불이다. 뿔이 거의 기생충 달린 수준이죠. 야, 멋져. 우와. 이상하게 생긴 여치도 있어요. 동남아는 오면은 벌레들이 신기해요. 처음 보는 것들 계속 기어나요. 그 앞장다리인가? 루게리 앞장다리? 아, 이거 풍 그 꽃무지 종류야. 그쵸. 어. 야, 막 개미들이 막 튀어나온데 지나? 야, 이거 뭐냐? 루크 아종이다. 진짜요? 저 사냥 엄청 잘해. 완전 싸나워. 야, 얼굴 한번 보자.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얼굴 한번 보자. 바로 막 문다. 어, 미안 미안. 물리면 진짜 아파 이거. 바로 피나. 야, 일단 넣어놓자. 오, 크다. 오늘 잡은 건 제일 크다. 기대온 중에 제일 커. 얘네가 지금 시기에 태국 사람들이 엄청 잡아서 얘네를 갬블로다 많이 쓰거든요. 이제 도박판에서 이제 많이들 갖고 놀죠. 야, 지인아 이거 잡아주라. 매미. 왜? 아이, 개똥이잖아. 멋있어요. 우와, 매미 크기 봐봐. 아, 엄청 크다. 그냥 푹 잡아봐. 와, 소리가 이리. 야, 우는 소리가 중후해. 야, 너 이게 손바닥에 올릴 수 있어? 너 손바닥에? 날아갈걸요? 어. 야, 참새다 참새. 이제 가져가자. 호텔에 풀어놓고서는 아침에 어떻게 오는지 보자. 우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나방. 우와, 수컷이네. 게다가 박각시 종류인 것 같은데. 여기 신기한 게 차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더 신기한 거는 이 도로 옆에 주택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로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선의 그 경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차가 다니는 건 알바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아무것도. 아니야. 오, 웨스터만인데? 오, 타이타노스네? 네. 쥐똥만 하다. 원래 초대형 종일 텐데. 한국보다 작네요. 아, 또 기라파 사슴벌레 또 죽어 있어요. 아, 얘 살아있는 거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와. 있다, 있다. 와. 야, 발톱 아파. 예? 이게 뭐야? 오각불인데 뿔이 세 개밖에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작은 애는 저도 처음 봐요. 귀엽다. 어, 또 뭐 잡았어? 네. 아따가. 지금 너무 아파요. 아따가. 아. 야, 야, 얘는 진짜 아프다. 야, 주댕이 진드기 찬 거 봐.
야, 얘 왜 이렇게 아프냐, 얘는? 아! 야. 얘, 야, 잠깐, 농담하는 게 아닌데? 진짜 아파요. 저 거짓말 안 친다니까. 야, 잠깐. 야, 이거 핸드폰 잠깐 잡고 있어봐. 이건 좀 문제 있다, 얘는. 아, 야. 이게 아파요. 어, 얘는 안 되겠다, 핸들링. 아, 근데, 야, 야 진짜. 오, 진짜 아픈데, 이건. 아, 난 너가 이거 왜 안 잡고 있나 싶었거든. 이게 아파요. 어. 와. 야, 큰일 났다. 와, 이 발톱이 진짜 정말 아파요. 잠깐 만졌는데, 피나요. 와, 건강하다. 요호. 또 있어? 와, 연속 오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둘 다 한 70ml 되는 것 같아. 여기 불빛이다. 여기 태국 사람들도 지금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벌레 잡는데 조금씩 그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아차. 다행히 얘네들이 같이 나와도 서로 싸워도 뭐 다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오, 예, 오, 예. 되게 크다. 우걱불장풍네 암컷입니다. 뭐 그러시죠. 아, 색깔 이뻐. 망고 엄청 많이 먹고 산 똥 같아. 캐리 우걱불 암컷. 야, 근데 이거 하루 몇 마리 날아서 죽는 거야, 이거? 여기 날아온 애들은 전부 다 100% 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전이 되면은 이렇게 햇빛에 타서 말라 죽거나 이렇게 얘처럼 차에 치여 죽거나 아니면 새들한테 먹혀주는 거예요. 아, 아무튼 채집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야,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냥 어떻게 잡았냐면 열심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죽고, 또 태국 사람들도 원체 많이 와서 계속 주워가길래 눈치 보면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죽던 게 어느 정도 쌓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빠밤밤. 짜잔. 오씨. 그니까 말이야. 야, 이게 바로 다 우각불장수풍뎅이다. 그중 얘는 거의 미친 사이즈고. 와, 정신 나갔다. 와, 많아. 바나는 누가 넣은 거야 대체? 주려고요. 먹고는 살아야죠. 얘는 그 아, 야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앵간치 아파야지 이거는. 아유, 야야, 살. 어, 아프. 저 뭐 그 밑에 발톱 하나 제대로 걸렸다. 이거. 어, 아, 아. 아야야, 아. 아, 어, 야, 미안해. 아, 이거 아우 씨. 남자한테. 어, 아주 드글드글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다 우각불장수풍뎅이고. 어, 피나. 나도 지금 손에서 피나. 우와, 멋있는 거 봐. 진짜 멋이 넘 흘러 넘친다 그냥. 이건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장수풍뎅이 딱 봤을 때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와, 도감에서다 보는 걸 이렇게 발견했어. 작년에 왔을 때 이 수컷을 못 주워가지고 그때 망했다 싶었는데 간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제대로 잡으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바나나 먹을 파고 들어간 거 봐. 네. 얘네 습성 자체가 그 대나무를 파고 먹고 살다 보니까 먹을 주면은 이렇게 파헤쳐요. 와, 많다. 얘는 난리 났네요. 날고. 이렇게 귀여운 애들도 있어. 뿔 봐봐. 우와. 이렇게 멋있습니다. 아, 미쳤다. 자, 다시 넣자. 네. 아,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 이 얘기를. 아, 썸네일 한번 하자. 이야. 으아, 내 손이었어. 싸운다. 으. 태국에선 이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지금 시기가 되면 사람들도 얘네들 하나 둘씩 막 잡아가지고 통에 넣어놓고 사탕수수 주면서 키우고, 그러다 싸움도 붙이고 또 시장 가서 판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용돈도 벌고, 개체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되면 다 같이 얘네들 잡으면서 재밌게 놀더라고요. 기대온 장수풍뎅이는 뭐 사시사철 많으니까 뭐 배제하고, 그래서 얘네를 보시려면은 한 9월 한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오시면은 아슬아슬하게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보기가 조금씩 힘들어져요. 첫 발생은 이제 저 중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무 아픈데 이거? 이제 얘네들 하나씩 내려놓죠. 자, 마무리로 야생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런 대나무가 아니라 좀 새순이긴 한데 얘네들이 이런 데 이렇게 매달려 있고, 컷도 이렇게 매달려주고. 이게 야생에서의 우각불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눈에 잘 띄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한테 잡히긴 하지. 이렇게 매달려서 대나무 위에 좀 새순 부분 있잖아요, 부드러운 부분을 막 입으로 긁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액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겨우 그딴 거나 먹고 사니까 해봤자 이 진물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핥아먹으니까 배가 부르지 못해서
항상 배고파하죠. 수명도 짧고. 아직 애벌레의 생태에 대해서는 많이 안 밝혀졌는데 주로 대나무 잎이 엄청 쌓인 부엽토를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큰 썩은 나무를 파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애벌레를 야생에서 채집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소식을 많이 하는데 애벌레하고 번데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대나무 톱밥을 뭐 사용하기도 하고 톱밥에 대나무 잎을 섞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 발효 톱밥 잘 썩은 그런 발효 톱밥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산란을 받고 번식을 하고 있대요. 아, 또 한 가지 마무리로 얘네는 살상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불로다가 제대로 이제 안에 막 가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찝으면 모르겠는데 뿔이 그냥 한국 장수풍뎅이처럼 던지기에 좀 맞는 형태고 그렇게 싸움을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얘네로 곤충 씨름 대회도 많이 열리는데 서로 죽이거나 이런 건 잘 못합니다.